니알라토텝에 대해 말을 남긴 이름 모를 마지막 인간. 그가 기록을 남기기 몇 달 전, 사회는 전반에 걸쳐 위기감과 긴장감이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정치와 사회가 격변하던 시기로 거리에는 기이하고 음산한 물리적 위기감이 더 씌워져 있었는데요. 거리의 몇몇 사람들은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고와 예언을 속삭였고, 그들의 공포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게 퍼져 다른 사람들마저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간사회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마저 요상하여 가을임에도 끔찍한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이 찾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한 긴장감에 극에 달한 도시에 니알라토텝이 출현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호리호리한 체구, 불길하고 음산한 모습으로 과학과 전기학, 심리학을 경악에 빠뜨릴 만큼 통달해 있는 니알라토텝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를 악몽의 비명소리로 가득 채우고 다녔는데요. 그는 자신이 2700년간의 암흑에서 깨어났으며 지구 밖 존재에게서 전해진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유리와 금속 같은 물건들을 사들인 뒤 그것들을 결합하여 이상한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고, 공중에 전기 불꽃을 일으키며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여주고 다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니알라토텝에 이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화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가을의 숨막히는 밤, 밀실까지 이어진 끝없는 계단, 그리고 그림자가 깊게 진 휘장을 지나 화자는 니알라토텝을 찾아 그가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니알라토텝을 보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곧이어 니알라토텝은 전기 불꽃을 일으키며 모인 사람들에게 기묘한 광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두건 쓴 형체들과 쓰러진 묘비,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노르스름한 악마의 얼굴,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림자까지. 누구보다 과학적이고 냉정하던 화자는 이러한 니알라토텝이 보여준 기묘한 광경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요. 곧이어 화자는 그의 사기행각과 정전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니알라토텝은 또 다른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로 향하였는데요. 자연스레 사람들 역시 그를 따라 밖으로 향하게 되었죠. 건물의 밖은 그들의 익숙한 도시가 아닌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도는 파헤쳐져 잡초가 무성하였고, 전철의 철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이 녹슬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창문 없는 시가 전철 한 대가 기우뚱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서로 다른 광경들을 보기 위한 것처럼 여러 갈래의 행렬을 이루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행렬 중 한 무리는 비좁은 오솔길로 들어섰는데, 그 행렬의 끝에서는 소름 끼치는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고, 잡초가 무성한 지하철 입구로 내려간 행렬에게서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여러 개로 나뉜 행렬들 중 교회로 향하는 행렬을 따라가게 되었죠. 화자가 속한 행렬은 도시를 나서 황야에 도달하였는데, 그곳은 가을밤에 어울리지 않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발 사이에는 더없이 어두운 시면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행렬은 그 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시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서 통곡의 메아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결국 그 시면 속으로 향하였습니다. 화자가 도달한 그곳은 마치 우주의 공동묘지 같은 장소로, 세상 저 너머에 있을 법한 괴물체의 형상을 한 유령과 희미하게 보이는 불경한 기둥에 부패한 생물의 시체로 보이는 것들이 통일성 없이 널려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곳에는
기묘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는 묘지의 너머에 있는 불 꺼진 방에서부터 흘러나왔는데 이는 광기의 북과 피리 연주의 단조로운 선율이었습니다. 방에는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거대하고 음산한 신들이 있었고 그 목소리도 영혼도 없는 괴물들의 중심에는 니알라토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화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의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